오늘은 목 앞쪽 근육하고 뒤쪽 근육을 이완을 시키시면서 폐까지 같이 이완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호흡을 해서 동작을 하거나 평상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필라테스를 하시게 되시면은 흉곽으로 호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 마시고 입술 사이로 내뱉게 되는 호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의 긴장감이나 어깨의 긴장감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큐잉 방법 그리고 동작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팔의 힘을 완전히 푼 상태에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실 거예요. 앞쪽에는 쇄골뼈가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지금도 상상하셔야 돼요. 본인 몸에 집중을 하시면서. 그리고 뒤쪽에는 날개뼈가 있겠죠. 저 지금 앞쪽에 쇄골뼈가 이렇게 있고 뒤에 날개뼈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 다시 앞쪽 가운데에 흉골, 브레스트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신 다음에 그 아래에 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폐 가운데에 심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상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는 왼손을 한번 앞으로 나란히를 해보실게요.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왼쪽에도 폐가 있고 심장, 이제 오른쪽에 폐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왼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내면 내 폐가 심장을 감싸서 앞쪽으로 쑥 밀려나간다고 상상을 하실게요. 그리고 다시 손이 뒤로 올 때 심장을 감싸고 폐가 뒤쪽으로 쭉 밀려나요. 지금은 근육보다는 이제 심장하고 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상상을 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손이 앞쪽으로 밀려나갈 때 폐가 이렇게 글라이딩이 일어난다고 생각. 다시 돌아올 때 뒤쪽으로 밀려나요. 세 번째, 뒤로, 마지막 한 번만 더 폐와 심장을 상상하세요. 뒤로 왔어요. 네, 왼손을 다시 천장으로 뻗어보실 거예요. 자, 이제는 손을 위쪽으로 뻗어내시면서 내 폐가 심장을 감싸고 위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위로 빠져나가고 다시 내려. 다시 위쪽으로 빠져나가고 내려. 계속해서 폐가 심장을 타고 올라간다고 생각. 그리고 다시 타고 내려와요. 두 번만 더 올라가고 내려와요. 마지막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자 이제 손을 앞으로 보냈다가 아래로 내려올 때 그 폐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다시 손을 뻗어서 위로 올릴 때 폐가 심장을 타고 올라갈게요. 본인 폐와 심장에 계속 집중하세요. 다시 세 번째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두 번만 더 내려오고 마지막 한 번 더 내려왔어요. 오케이. 자, 왼손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시고 그리고 오른손도 한번 움직여보고 왼쪽 어깨 한번 돌려보고 오른쪽 어깨 돌려볼게요. 왼쪽이 아까보다 확실히 가벼워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도 가볼게요. 자, 오른손을 앞으로 나란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폐가 다시 심장을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뻗었다가 뒤로 다시 둘 뒤로 세 어떤 근육을 쓰는지 조금 생각을 접어두시고 폐와 심장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할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위쪽으로 보내고 폐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게요. 위로 눈을 감고 내 몸에 집중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셋, 넷, 마지막, 다섯. 이제는 손을 아래로 내려보셨다가 그럼 폐가 더 많이 타고 내려오겠죠? 다시 심장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요. 앞쪽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다시 앞으로 위로 마지막 올라갔다가 내려와 주세요. 오케이. 양쪽 어깨를 한 번만 더 움직여 볼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는 뭘 상상해 보실 거냐면 다시 한번 이제 쇄골뼈, 뒤에 날개뼈, 그리고 앞쪽에는 흉골까지 있어요. 그 밑에 그럼 심장이랑 폐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느끼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한번 움직여봤기 때문에 몸을. 내가 마시는 숨에 어깨를 흡수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폐가 솟아 있었잖아요. 아래에서 심장하고 폐가. 내가 어깨를 흡수 들면 걔네가 아래로 쑥 숨는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안개가 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렇게 산 봉우리가 아래로 쑥 숨는다고 생각. 그럼 내가 이번에 어깨를 끌어내리면서는 그 산 봉우리가 쑥 하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솟아오를 거예요. 다시 어깨를 쓱 할 때 산 봉우리가 숨었다가 내쉬면서 끌어내릴 때 다시 산 봉우리가 솟아올라요. 잘 상상해볼게요. 네 번만 더. 세 번. 눈을 감고 해보셔도 괜찮아요. 다시 두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내 폐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후.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다 한번 얹어보신 다음에, 아, 오른쪽 폐의 끝부분, 정상 부분이 이 밑에 어딘가 있겠구나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폐가 내 어깨를 위로 밀어 올려서 어깨가 쑥 한번 솟아오른다고 생각? 그냥 폐가 밀어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내려오고요. 두 번만 더. 내려오고, 그거는 근육이 아니라 폐가 밀어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어요. 이제는 폐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내 어깨도 한번 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둘, 셋, 넷, 반대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풀어보시고 이제 왼쪽도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죠? 왼손, 왼쪽 위에다 오른손. 오케이. 자, 그대로 폐, 왼쪽 폐 윗부분이 내 어깨를 밀어버린다고 생각해서 으쓱 했다가 내려보고 다시 으쓱 내리고 세 번 더. 두 번. 마지막 한 번. 오케이. 자, 이제 폐가 밀어서 서클을 그려볼게요. 뒤. 둘, 셋, 넷. 상상해보세요. 밑에서 진짜 폐 꼭대기가 나를 밀어 올리고 있어요. 반대로 서클. 둘, 셋, 넷. 이제 천천히 힘을 풀어보셨어요. 자, 이제는 진짜로 이제 근육을 또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실 거예요. 자, 목 앞쪽이 있고 목 뒤쪽이 있어요. 자, 목 뒤쪽 먼저 상상을 해보실 거예요. 머리 뒤쪽에 이렇게 딱 두개골 끝나는 데에서부터 날개뼈까지를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쇄골뼈까지도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쇄골뼈 옆쪽으로 여기에서부터 물이 쑥 흘러서 아래로 그리고 쇄골뼈 바깥쪽 옆쪽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목 뒤에서 뭔가가 뚜르르 굴러서 옆쪽 그리고 아래로 흘러요. 다시 두 번만 더 호흡.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흘려보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도 긴장을 풀어보실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목 근육들 거기를 상상을 해보고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거기 힘이 풀린다고 생각. 그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목이 후 풀리면서 가슴도 주저앉고 갈비뼈도 작아지고 소변 찾는 느낌까지.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앞쪽에 힘이 후 풀리고 뒤에서 흘러내려요.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상상을 해볼게요. 다시 마시면서 키가 커지고 내쉬는 숨에 무릎이 뚜르르 앞쪽에서 힘이 풀리고 릴렉스. 두 번만 더. 마지막 한 번 더.